이번 에피소드부터 진행할 무인은행에 대한 코딩이죠. 요거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먼저 시스템 전반에 관한 간략한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성할 페이지, 페이지가 아니죠. 어플리케이션의 개요, 골격이고, 그리고 상시한 소개, 화이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기술적 상세, 굉장히 두껍습니다. 약 400페이지 분량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코딩하는 것도 프로그래밍 코드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이고,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제 지금부터 은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 발음이 조금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어 할 때 언 하더라도 그게 은행 할 때 은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존의 은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첫째,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지금 형태는 아직 뭐 완성 그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운영위원회도 없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위원회조차도 없는 형태가 장기적인 목표이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단기적, 당장 우리가 만드는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일종의 커미티 비슷한 것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영역은 국경과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형태로 구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 우리은행이나 뭐 농협, 그 통장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뭐 ATM 기계에 스킬을 뽑는다거나 혹은 뭐 직불카드로 슈퍼마켓에서 물건 산다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요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뭐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에서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수수료가 없이 구현이 될 겁니다. 송금 수수료나 외환 수수료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할 겁니다. 그런 이제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코드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이 에피소드, 이번 무인은행 코딩 시리즈입니다. 전체 시리즈는 대략 30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써요. 암호화폐를 쓰는데 기존의 암호화폐 혹은 암호증표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여기 링크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와 우리가 지금 이 금융서비스 여기서 이 은행에서 이용할 암호화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사기거나 사행이거나 둘 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이 링크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만드는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쓰는데 그 암호화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모네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코딩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첫째는 IPv6 주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Pv4가 아니라 IPv6죠. 요 주소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에서 간략하게 에피소드 하나 내기 내지 두 개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또 IPv6 관련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데이터,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보충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세대 암호화폐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암호화폐 알고리즘 1, 2, 3, 4, 5세대 나눠지는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왜 만드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각각의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 통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위조도 방지하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 블록체인 알고리즘 대신에 우리는 오픈 해시 알고리즘을 씁니다.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이미 이제 수명이 다 된 옛날 기술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수명이 다 됐는지 그것도 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시, 이걸 뭐 협상 표준시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 뭐냐니까 원자 시계로 세계의 어떤 시간 시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계들이 다 국제원자시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국제원자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레이의 타임스탬프를 찍어낼 겁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오픈에시아와 같이 스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실 텐데 왜냐니까 첫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IPv6라고 하는 주소 메커니즘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코딩하는 방법을 시리즈를 에피소드 한 열 몇 개로 올려두었는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고 그 외에도 암호화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P2SH 암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SHA-256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해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간화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전혀 못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 뭐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내용들 중에 아마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또 진행을 수업을 하면서 IPv6라고 하는 게 뭐고 암호화폐 알고리즘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는데 블록체인은 1세대이고 그 이후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 요 우리가 작성하는 무인은행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그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작성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코딩 도구.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뭐 아무런 연장이 없이 장비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장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건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 VS 코드를 이용한 수업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ycle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으로 앵귤러 있고 구글에서 만든 게 있죠.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액트 있고 다음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만든 뷰 JS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노드 J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CycleJS라고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CycleJS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입니다. 그래서 Reactive Programming은 쉽게 말해서 RxJS입니다. RxJS. RxJS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수업이 또 RxJS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 가서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RxJS를 기초로 해서 다시 펑셔널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코딩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FRP 방식으로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FRP 방식을 왜 쓰는지, 그거는 CycleJS라고 하는 별도의 시리즈가 또 있어요. 이 시리즈를 공부를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왜 OOP?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OOP를 쓰지 않고 Reactive를 쓰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 5세대가 가장 앞선 기술이죠. 1세대가 블록체인이고 2세대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 아이오타, 모네로 이런 것들이 2세대고 3세대가 해시그래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가장 최신의 것이 오픈해시 5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딩 알고리즘도 처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70년대 있다가 80년대 들어서 80년대 중반이 돼 C++이죠. C++을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물론 그전에도 뭐 스몰토크와 같은 OOP 언어가 있었습니다만은 OOP가 곽강을 받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90년대 들었었죠. 90년대 들어서 OOP.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도 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FRP입니다. 사이클 그 중에 대표적인 요 프레임워크가 CycleJS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걸 이용할 겁니다. 이제 앵귤러와 뭐가 다른지 우리 앵귤러 수업이 있잖아요. 아마 이 지금 시리즈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진행한 앵귤러 수업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앵귤러와 뭐가 다른지로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펑션 그리고 구글의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백업 DB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타입스크립트 혹은 ES8
어쩌면 지금 이제는 ES9가 되겠군요. 2018년도니까, 그죠? ES9라면 타입스크립트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요걸 이용할 거고. 그리고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AI, 머신러닝 툴이죠. 요걸 쓰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안면이 있고 뭔지 감이 오는 거는 요거 VS코드하고 타입스크립트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RxJS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게 좀 감이 오실 거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펑션 아직까지 우리가 다룬 적이 없어요. 요거 쉽게 말해서 펑션, 우리가 정의하는 펑션을 우리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에다 넣어놓고 프로그램을 확 크기, 앱의 크기를 확 줄여버린다는 거죠. 펑션을 아웃소싱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텐스플로우도 제가 진행한 수업이 있는데 그거 좀 듣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도구들을 쓰는데 도구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물론 저한테도 도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행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사운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운드가 SOUND, 첫 번째 S가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는 Asynchronous Byzantine Fault Tolerance. 그 Byzantine Fault Tolerance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셨다 그러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또 어싱크로너스라 그러면은 비동기식이잖아요. 이러면 또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리게 되겠죠. 일단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이런 데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가 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인할 것은 어싱크로너스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이것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최상의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구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걸 지금 구현했다고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 것은 3세대에 있는 해시 그래프입니다. 3세대 해시 그래프 이후로 싱크로너스 비잔틴 폴토로런스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수준을 획득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고, 블록체인도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거는 요 수준, 최고 수준의 보안성, 암호화 수준을 도달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은 말은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외 없어요.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소스를 일정 부분 줄이고 숨기고 있죠. 그나마 비트코인이 공개를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이 무인은행은 완전한 오픈소스, 실제 명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픈소스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undiscriminated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UN의 모든 회원국에서 제한 없이 우리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나 뭐 직불카드라 저기 우간다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뭐 세네갈 같은 데 가서라도 뭐 아무런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undiscriminated이고, 다음에 내셔널 서버레인티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주권 국가가 자국의 금융 관련 법규를 강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 그러면은 어떤 국가의 통제, 중앙에서 벗어나는 탈중앙화, 디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허구이고 그건 황당한 거예요. 그건 마치 경부고속도로의 차선과 신호등과 교통 법규를 다 없애버리면은 모든 자동차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디센트럴리제이션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코어 위원회, 아이오타도 아이오타 위원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암호화폐가 다 핵심 개발자 그룹 몇 명이서 소스 코드를 컨트롤하고 있죠. 그게 무슨 디센트럴리제이션인가요? 디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허구를, 허상을 팔아먹는 종교 장사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암호화폐들은 종교 장사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국가의 어떤 외환관리법이나 세금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이
그 암호화폐의 이용에 그대로 투과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 조직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국가가 시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게 되죠. 국가가 없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 있을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들입니다. 그러면 디센트럴리제이션 대신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디마크라시입니다.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그러한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운드 테스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국민적 교양, 시민들의 교양과 의식 수준의 어떤 진화와 발전에 의해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뒷받침되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적 정부가 민주적 정부가 수립된 주권국가가 자국의 금융 관련 법규를 강제할 수 있는 화폐가 진정한 화폐이지 그 외에는 다 사기이고 종교 장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뭐 중개인이 없어짐으로 해서 미들맨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뭐 더 나은 세상이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된 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은 암호증표,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권국가의 통화정책 테두리 내에 있어야 되고 각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투자했는데 가격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장의 실패죠. 건전한 사람이 건전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은 그 위험의 변화가 일정한 수준 내에서 위험의 크기가 컨트롤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 안전망이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정상적인 주식을 정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정상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깡통이 되었다. 그거는 시장의 실패이고 그거는 정부의 실패이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암호증표를 이용하려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금의 거래 기능, 예금 기능과 화폐의 기능은 이제 예금 거래 기능과 가치의 축적 수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가치의 축적 수단, 투자 수단, 거래 수단, 예금 수단, 이것이 이제 화폐의 주요한 기능인데 이때 예금과 거래의 기능,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수단, 내가 투자 합리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합리적인 투자한 것이 그 다음날 깡통이 되는 일은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 그죠? 절대 내가 은행에 넣어둔 적립한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요것이 예금 거래 기능이고,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어떤 뭔가를 경제적 활동, 경제적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요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요 두 가지를 다 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민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넣어뒀는데, 요거는 그 국가가 지배하지 않는 국가의 통제 중앙에서부터 어떤 벗어난 어떤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일부의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가, 그래서 모든 법규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선량해질 거라는 것, 그런 것은 미신이라는 거죠. 국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립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 나가느냐, 운영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지 국가 그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판단 하에서 이 시스템이 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코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사회 운동하는 건지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수업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 사회적 이슈와 기술의 발전과 어떤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특히 지금 이러한 시도, 그러니까 무인은행 같은 경우 사람이 없는 스스로 운영되는 글로벌 은행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런 프로젝터들은 어떤 그 사회나 시대의 정치적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서로 상호간에 어떤 피드백이 주고 오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